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쉬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한데 이번 추석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워낙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대응에 공백이 생겨서 답답하실 테고요. 해외 시장 투자하는 분들 워낙 많으시죠. 또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해외 시장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슈 분석에 공백이 생겨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석인데 뭐 저희가 특별히 드릴 건 없고요. 선물 같은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쉬는 동안 어떤 부분들 챙겨봐야 할지 일정들 쭉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죠? 예, 굉장히 새롭습니다. 서서하니까 네. 참 어색하네요. 그러네요. 예. 자, 오늘 서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수고롭게 준비한 건 쉬는 동안 어떤 것들 봐야 하나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다음 주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사실은 연휴이기 때문에 다들 편히 쉬셨으면 좋겠지만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일정표를 보시게 되면 꽉 차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볍게 먼저 말씀드릴 일정은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이어서 미국의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주택 가격이 최근에 상승세를 멈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 추이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중요한 일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일 월요일에 미국의 정치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회기가 재개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미국의 상원 회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제 상원 회기가 모두 재개가 된 만큼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안과 예산안,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 증세 등의 다양한 의제로 갈등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오늘로서 월요일로서만 끝나는 이슈는 아니겠지만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연휴 기간 나온다면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 협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0월 중에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확대에 협조하지 않겠다. 민주당 혼자서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그 부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1일 화요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정치적인 리더십의 위기를 맞은 만큼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할지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어도비와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독 경제 모델로 전환한 이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도비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수혜를 본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지 여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22일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FOMC 회의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테이퍼링 이슈가 있을 거고요. 향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점도표는 어떻게 예정이 되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석한 선임연구위원이 다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일 수요일에는 일본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요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매파적인 성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BOJ는 매파적이기보다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23일 목요일에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중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매파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물론 영란은행의 이제 총재인 벨리 총재는 금리 인상에 한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2023년 금리 인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영란은행도 지금 재개하고 있는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아마 자산 매입 관련해서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나이키와 코스트코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공장의 셧다운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4일 금요일에는 미국 이슈보다는 일단은 유럽의 이슈에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9월 IFO 환경 기업 환경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7월과 8월 지표가 모두 부진했던 만큼 9월 지표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24일은 아닙니다만 26일에 독일의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메르켈 총리가 사임을 표명한 이후에 독일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당은 3인당입니다. 3인당의 경우는 기존의 집권 정당이던 기민당 연합에 비해서 재정, 확장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인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런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과 클라리다 부의장, 그다음 미셸 보우만 이사의 발언이 예정된 것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이란 주제로 발언할 예정인 만큼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주목해봐야 할 일정들 일단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되고요. 또 중앙은행들과 관련한 일정들도 많이 예정이 돼 있죠. 정치 일정도 있고요.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도 나옵니다. 하나하나 꼭 체크해 주셨다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일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고 가장 또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FOMC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FOMC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리서치 팀의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FOMC가 다음 주 굉장히 일정들이 빽빽해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역시 FOMC이죠. 그렇죠. 네. 이번 FOMC 사실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최근 FOMC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일정이 어떻게 되죠? 뭐 일단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21일, 22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고요.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23일 새벽에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얘기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일단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3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저희 쉬고 돌아와서 바로 FOMC 어떻게 됐나 결과 보고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챙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 이번 회의 어떤 부분들 눈여겨봐야 할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FOMC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네.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공개 여부이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 등 주요 IB에서 이미 미국의 경제 성장률, 특히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향했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점도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점도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연준 FOMC 회의에 참석하는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한 판단, 의견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점도표라고 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번 점도표에는 2024년치 전망치도 포함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장기 금리 전망에 대한 연준의 의견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연내에 시작하는 게 가장 연내? 유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완화적으로 보는 스탠스는 내년 초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현재와 같은 경제 지표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연내 시행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별로 충격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 거겠네요. 뭐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시장과 소통을 해왔던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파월 의장도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최근 연준 인사들도 계속해서 이제 관련한 운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준비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을 띄우고 있죠. 네. 준비가 좀 돼 있는 네.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성장률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 이것도 발표를 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미
경기가 약간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미 시장에서 여러 차례 또 얘기를 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한번 자료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보면은 경제 성장률 자체를 올해 연간 성장률을 6.5에서 7.0%로 0.5%포인트 상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향후에 좀 어떻게 전망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실시간으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발표하는 미 애틀란타 연준의 GDP 네. 나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애틀란타 연준이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종합을 해서 향후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추정치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가 8월 말 기준으로 5.3%에서 지난 주말 기준으로 3.7%까지 하향 조정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에서 얼마만큼 동의하는지를 좀 잘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투자은행들도 계속해서 전망치를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실제로 연준도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뭐 이번 회의에서 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점도표를 좀 보죠. 이제 테이퍼링은 사실 뭐 연내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는 또 금리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점도표 어떻게 찍힐까요? 뭐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뭐 테이퍼링과는 별개로 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점도표를 같이 좀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2024년 점도표가 이제 들어가게 될 예정이거든요. 네. 현재는 중위값이 좀 상당히 낮은 수치에 좀 있긴 하지만 내년에는 다소 매파적인 인물들이 많이 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아, 투표권을 갖고 있는 네, 인물 가운데 매파적인 인물이 많아진다? 네. 네, 최근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보면 다소 매파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다소 좀 테이퍼링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약간 강경한 네.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브러드 같은 경우는 되게 약한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테이퍼링을 좀 강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로버트 카플란 같은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FOMC 회의 내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제 갖게 될 연준 인사들이 다소 매파적인 사람들이 또 많이 네. 배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 점도표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FOMC에서 어떤 부분들 주목해 봐야 할지 일단은 키워드 중심으로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사실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서 이번 FOMC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매파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켠 갖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네. 확 오르다가 조금 둔화되는 거 정점에서 보여주기도 했고, 최근 지표에서 네. 고용도 좀 덜 나오는 걸 보기도 했고,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무뎌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 연준 같은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지표를 중요시하게 보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는 고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물가와 관련한 지표라고 볼 네. 수가 있겠는데,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던 9월 초만 하더라도 고용에 대한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표되는 지표들의 좀 움직임을 보면 그러한 우려가 약간 경감이 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번 FOMC 회의에서 이런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다시 비둘기적인 모습, 그러니까 완화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네. 질문을 주신다면 그렇죠. 약간 그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방향은 매냐 비둘기냐 봤을 때는 매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네. 시각을 전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자, 어떤 부분들 챙겨봐야 할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 드렸어요. 물론 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내용들 가지고 23일 아침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추석 앞두고서 저희 정리해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일정들 쭉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치 일정도 많고요. 기업 실적도 발표가 되고요. 또 중요한 FOMC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들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해야 할까 미리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맞는 세 번째 명절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들 마음껏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마음만은 풍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